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다시 보니 꽃이 아니었네. 봄이 아니었네. 하품 한번 크게 하고 나면 이젠 더위도 끝물이네. 끈질긴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베리베리 스페셜한 쇼! 김재원의 부산 특집 원맨 쇼! 김장훈의 어디서 부산으로 봄이 와 가만 Welcome to my world Won't you come on in Miracles I get 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깊은 항공 PT-208편을 이용해주신 선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부산 공항까지 모시고 가는 본 항공계 기장 김장훈 그리고 저는 부기장 유희열입니다. 현재 저희 항공기는 김포공항을 이륙해서 고도 40만 8천입니다. 서속 800, 시속 808km로 안전하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금일 항로 상연하시는 대체로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이렇게 예기치 못한 기류 변화로 인해. 아! 엔진이 멈춰서 왜 이래? 부기장, 이 비행기 ASR하고 뜬 거야? 기장님, 쉿, 마이크 내려주세요. 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손님 여러분께서는 다시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는 편이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Please enjoy the fleet.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이서 관광의 부산 전문 가이드 김장훈입니다. 잠시 후 부산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부산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죠. 지금 갑작스런 기류 변화로 잠시 기체가 불안정했죠. 이런 때일수록 퀴즈를 풀면 마음이 안정되고 좋습니다. 거의 퀴즈 출제 의원들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김장훈의 나도 퀴즈왕 부산편. 자, 나도 퀴즈왕 부산편 퀴즈 방식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문제 잘 들어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늘 그렇듯이요. 전화번호는요, 02761-1812번. 1812. 예, 그리고 02761-2082번. 2082번. 네. 전화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틀리시면, 다음 사람에게로 바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문제를 맞추면요? 문제를 맞추면 만두를 드리겠습니다. 만두다. 예, 늘 만두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는 예, 바로 끊습니다. 부산 퀴즈면 난이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막 퍼지는 퀴즈쇼입니다. 예,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02761-1812번. 02761-2082번. 2082번. 자,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이제 한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이렇게 버벅거려. 오랜만에. 떨리는구나. 오랜만에 김정은 씨 만나니까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남자의 향기가 좀 느껴지면서요. 오늘 좀 오늘 보고 싶었어요. 아, 나 진짜로 아, 나 얼마나 보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나 정말 밤마다 애타가지고 아우 그랬습니다. 자, 한 분당 한 문제씩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다시 한번 아 761-1813번도 전화 연결 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전화 오죠, 지금? 전화 오는 예. 거 맞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니, 여보세요?
오늘 부산 특집이잖아요. 부산, 아, 부산 특집이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이분이 부산 분은 아니죠. 그 사투리가 되게 억양이 어설퍼.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예. 아, 사는 건 지금은 용인인데요. 예. 용인인데요. 사투리로 말을 하는 박은숙이라고 합니다. 원래 본 적은 있어요. 부산이시죠? 부산 본 적은 있지요. 예, 본 적은 있죠. 자, 아, 그럼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오늘 연결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부산 사투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 부산 특집이니까요. 예. 박은숙 씨 부산 좋아하시죠? 그럼요. 이지열 오빠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희 해운대 천만 특집 묻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저 해운대 영화 제일 싫어해요. 예,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은숙 씨 하고 계시는 일은요? 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아, 나 미치겠다. 손발이. 예, 알겠어. 어색한데 굉장히 좋네요. 쾌감이 있어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잘 들어주시고요. 자, 네. 문제 나갑니다. 부산시를 상징하는 꽃은 동백꽃이고 나무는 동백나무입니다. 자, 부산시를 상징하는 새는 무엇일까요? 1번. 갈매기. 어머. 네?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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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 쌀 아니에요? 갈매기. 자. 자, 전화 끊어주시고요. 자, 박은숙 씨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말할까? 그럼. 아, 이 정도는 냉정한. 아, 당연하죠. 밖에서 그냥 끊어버릴까요? 알겠습니다. 만두 드리자. 자, 만두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분과 스피드하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자,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사투리가 좀. 안녕하십니까. 좋아. 아, 좋아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서울에 사는 30살 이진일이라고 합니다. 본 적은 어디세요? 본 적? 본 적이 종로 쪽인가? 종로 쪽이요. 김정우 씨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네, 정말 좋아요. 어느 부위를 제일 좋아하세요? 도가니? 기럭지. 아, 기럭지. 아, 알겠습니다. 오, 센스 있으시네요. 센스 있어. 그렇군요. 나이는요? 나이는 지금 30이요. 여자친구는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아, 없군요. 알겠습니다. 진일 씨,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문제가 좀 깁니다. 영화 친구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때리는 장면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근거래입니다. 좋겠다. 누구 아버지 건달을 해서 좋겠어. 이 쎄빠질 놈 누구 애비한테 가갖고 가갖고 누가 조퇴했습니까? 자, 문제 나갑니다. 아니, 문제가 이거. 야, 굉장히 조직적이네요. 어려워요. 이 장면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었을까요? 자, 1번, 해운대. 2번, 친구. 3번, 침구. 4번, 태풍. 5번, 건달. 자, 2번, 친구. 2번, 친구. 야, 야.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만두 드리고요. 만두 드립니다. 끊었죠? 저희 독자적인 방송입니다. 자, 오늘 부산 특집. 지금 부산 시민 여러분들 저희 특집이에요. 해운대 천만에 묻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쓰나미 같은 이런 막 그 반응을 보여주고 전화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모라꽃. 자, 세 번째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방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근데, 그 본인 소개 지금 오늘 그 사투리로 좀 부산 특집이에요. 좀 부탁드립니다. 오빠야. 오빠야. 마음 반디 먹고. 예, 예. 자, 성함은요? 아, 저는 김송이. 김송이 씨. 아, 네.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27이요. 아, 그래. 진짜가? 진짜가. 네, 27이요. 27. 네. 그렇군요. 하고 계시는 일은요? 저는 그냥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김장훈 씨 초상이 어땠어요? 아, 저 옛날 실전 한번 봤었거든요. 예, 어땠어요? 학교 어디세요? 저요? 예. 대구요. 아, 대구? 오, 정말. 기억나네요. 네. 어디서 봤었는데요? 축제, 축제. 저희, 그, 무슨 행사 같은데요. 그죠? 네, 모자 쓰시고, 안경 쓰시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막 유희야 유희야 소리 지르고요. 아, 그 김재우 씨한테? 어, 그때 제가 발길질하다 턱주가리 찼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하나 내주시죠, 김재우 씨. 제가요? 네. 부산 자갈치 축제 영어로 하면 부산 자갈치 페스티벌이죠. 1996년에 시작한 이 축제는 해마다 10월에 열리는데요. 이 축제의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1번 반갑다 생선아, 2번 회뜨는 자갈치 시장, 3번 밥 먹자 불 끄라 자라, 4번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이거 어렵다. 자, 정답은요? 4번. 4번. 오이소 보이소 사소 뭐? 뭐라고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사이소. 자, 자, 들어가세요. 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두 드리고요. 자.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아, 그럼.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방송에 책임은 없거든요. 아, 저는 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자, 이 프로의 책임 프로듀서는 정일서 프로듀서입니다. 정일서. 정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프로듀서. 자, 이제 한 분, 마지막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방금 전화주셨던 분 아니세요? 네, 목소리 지금 변조. 살짝 바꾸신 것만 같은데. 자,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 30살이고요. 네. 북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백수 기간이고요. 북디자인? 북디자인. 네. 아, 북, 네, 책. 아, 책. 아, 저는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자,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강홍주요. 강홍주 씨. 아, 네. 그랬군요. 아, 옆에서 누가 막 떠드네요? 아, 좀 시끄러운 친구가 몇 있어가지고. 야! 그래, 노려보는 거야. 그래.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강홍주 씨. 네. 아, 왜 사투리로 살짝 그 본인의 가장 매력 있는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요? 네. 모두가 매력적이겠지만. 제가 볼 때 홍주 씨 목소리에서 느낌은. 네. 매력적인 데가 흉부. 알겠습니다. 대퇴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문제 잘 들어주시고 맞히시면 네. 만두입니다. 네. 만두 좋아하시죠? 그럼요. 자,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워요. 네. 자, 어떤 문제가 어려울까요? 자, 부산 사직구장에선 홈팀인 라떼가 네. 점수를 내거나 혹은 찬스를 잡았을 때 부산 갈매기를 부르면서 응원합니다. 다음은 부산 갈매기 가사인데요. 공공은 무엇일까요? 자, 노래해 주시죠. 네. 노래해 줘요. 노래해 주세요. 아, 저 이 노래 잘 모르는데. 지금은 그 어디서 둘, 셋, 넷 내 생각 잊었는가 둘, 둘, 셋, 넷 꽃처럼 화음 좀 맞춰라. 어여쁜 그 이름도 구웠던 모모야 모모야. 자, 뭡니까? 이 노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자, 1번 띠, 2번 주먹, 3번 순이, 4번 오케이. 3번 순이. 야. 야.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두 드릴게요. 오, 오늘 퀴즈 수준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을 가이드, 관광 가이드로서. 저는 진짜로 네네. 저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제가 방송을 쉬어가지고 애드립이 형이 그렇게 막 순발력은 없어. 그 갑자기 물어. 자, 오늘 부산 특집 김정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노래들도요. 부산 출신 가수들의 노래들만 골랐습니다. 그렇지. 예. 부산 출신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 부산. 알겠습니다. 네. 부산 하면은 바로 이분이죠. 너무 뻔한 노래, 너무 뻔한 이야기, 너무 뻔한 재미 없는 농담, 억지로 울고 억지로 웃는 페르소나의 가면을 쓰고, 너무 뻔한 남자, 너무 뻔한 여자, 너무 뻔한 사람들과 같이 서 있네. 오늘 밤엔 아무도 몰래 소주병을 타고 난 달나라에 갈 거야.
쓰레기만은 아니라 내 세상이 있다고 된 게 다 내 탓은 아니라 내 그렇게 혼자 울고 혼자 웃고 혼자 떠드는 이 뻔한 세상에 자 나와 함께 달려가 갑시다 너무 뻔한 소주병을 타고 너무 뻔한 달나라에 난 갈 거야 뻔한 너무 뻔한 너무 뻔한 너무 뻔한 이야기 너무 뻔한 너무 뻔한 너무 뻔한 너무 뻔한 이야기 너무 뻔한 소설 같은 너무 뻔한 유리 자전거를 타고 너무 뻔한 너무 뻔한 너무 뻔한 노래를 부르며 너무 뻔한 소주병을 타고 너무 뻔한 달나라에 난 갈 거야 보이소 부산으로 내 생각 잊었는가 자 내리세요 용두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용두산 공원 꼭대기에 부산타워가 있죠 부산타워 아래엔 마음 단지 먹고 이수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 가이드님 여기 자갈치 시장 같은데 자갈치 시장인데요. 어디서 싱싱한 고기 사이소. 제철국 사이소. 40년 전통의 부산 아줌의 제철국 사이소. 멸치도 좋아해. 근데 아줌마 이게 그 건어물 파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요즘 건어물은 왜 찾으십니까? 제가 그 건어물 남이거든요. 네. 건어물 요즘 좀 만나볼까 해가지고. 어디서 관광 차 타고 출발합니다. 저 사투리 그만해도 되죠? 너무 어색해가지고. 저 베를린에서 추성춘 의원 성대모사 할게요. 예, 예. 여기는 바로 부산의 명소. 부산타워가 있는 용두산 공원입니다. 베를린에서 추성춘 특파원이었습니다. 와 부산이다 부산. 저 부산타워에 올라오니까 와 부산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네요. 저 누구지? 아니 저 서른도 은대형 또 해야 되는 거 누구십니까? 저를 모르시겠구나. 저 서른도시 팬이에요. 쌈, 밥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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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저 운동형 고향이 부산이었잖아. 아, 그래서 오셨구나. 근데 운동형은 휴가 같은 거 하와이 같은 데 가실 줄 알았는데, 부산에 오시네요? 아니, 니가 가라. 하와이.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아 정말 운동형 농담도 정말 너무 잘해요 저기 좀 어려운 부탁이겠지만요 제 눈꺼풀에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돼 손님 유희열 손님 출발합니다 사인 받으세요 가이소 아 진짜
뭐야? 와. 야, 이렇게 해서 진짜, 야, 유람선에 타니까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팔 벌리고서. 자, 부산의 멋진 영향을 제대로 보려면 태종대 크루즈를 타야 합니다. 자, 저쪽을 보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광안대교 아니에요? 야, 진짜 아름답네요. 근데 저 유희열 손님 옆에 있는 손님 이름이 유관열 씨죠. 유관열 저 형이고요. 광달이 아니에요? 아니요, 광달. 광글이고요. 예. 저 형이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람, 왜요? 왜? 왜요? 아니, 유희열 씨의 형제인 걸로 아는데, 아. 두 분서도 완전 땀파이 참 잘, 참 참하시네. 아, 예. 전 두 분이 비슷한 줄 일부러 말을 안 시켰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제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은요. 예. 예. 조윤석이라고요. 아. 루시드 폴이라고 있어요. 아, 루시드 폴? 네. 네. 절 알아봐 주시니,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그니까 지금 대본이 완전 흐트러졌잖아. 어디부터 읽어야 돼, 형이. 아니, 이제 보니까 똑같잖아! 이 사람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가이드를 뭘로 보는 겁니까? 내가 미시다 말이가. 어떻게 똑같았어요? 제 연기학원 좀 다녔거든요. 저기, 오, 가이드님. 배가 멈췄습니다. 배에서 내리세요. 다음 목적지에서 출발합니다. 베를린에서 추성춘이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창피해. 야, 어떡하죠? 해운대다. 와, 해운대.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북극곰 수영대에 부산 바다 축제 등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 영화 해운대 배경이 되었던 곳이죠. 우와, 해운대야. 유열 씨, 그만 좀 뛰어다 일어나서 회 드세요. 회 드세요. 말 못다. 말 못다, 아이가. 아, 어때요? 저 집에서 연기 공부 많이 했는데. 유열 씨, 이렇게 들떴을 때 우리가 한번 침착해 주십시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싫어. 그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요가 타임! 다리를 모아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손 주먹을 쥡니다. 누워, 누워. 다리를 뭐. 아, 누운 상태에서 양손 주먹을 쥡니다. 누워. 그리고 팔을 구부려 팔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누워서. 잠깐만요. 자, 누워서. 팔꿈치를 붙이고 예.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꿈치가 바닥을 누르는 힘으로 아. 가슴과 머리를 최대한 아. 들어 올리세요. 아, 거꾸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자, 정수리를 바닥에 댑니다. 네. 자, 이 자세는 물고기 자세입니다. 유열 씨는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 자세? 이 자세? 그렇지, 이 자세. 이 자세는, 뭐, 뭐에 좋아요?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잠깐, 무슨 위기요? 유열 씨, 저쪽 네? 바다를 보세요. 네? 보세요. 네? 어? 유열 씨 걱정 마세요. 유열 씨는 지금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다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어공주가 인어공주가 되는 건가요? 너무 창피해. 아, 너무 창피해. 사랑이기에 사랑이기에 빗줄기처럼
김장훈의 사이소 해피 아우스. 디제이 훈, 여기는 어딘가요? 보조 DJ열, 기억이 안 나나요? 아, 그럼 아까 스나디가 왔고 요가를 하다가 제가 물고기가 됐고 지금은 보조 DJ가 됐군요. 훈,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중화 요리의 메카 용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럼 스페셜 해피하우스 용궁편이네요. 이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저희 지금 산소호흡기 메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용궁편 제 팬클럽들이 많이 등장해 있네요. 왜요? 왜요? 재거리, 승준이, 혜린이, 국화, 은정이, 지연이, 수연이, 인성이. 아, 이름들 얘기해달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아까 오는데, 유열의 라디오 천국에서 한번 이름 나오는 게 소재여서, 재거리, 승준이, 혜린이, 국화, 은정이, 지연이, 수연이, 인성이. 제 팬클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까 진짜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따라 웬일로 볼펜을 달라고 해서, 아, 대본에 충실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김정은 씨 팬클럽 회원들의. 아, 그런 거 보면, 그, 다행입니다. 공존 팬클럽은 네 분 계시더라고요. 8명이에요, 8명. 아, 총 8명 계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은 해피하우스 용궁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메인 DJ 훈님은 부산 좋아하시나요? 아, 전 부산 좋아하죠. 아, 특히 왜 좋아하시나요? 저는 부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청사포. 청사포? 예, 그 조개구이로 유명한 청사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연 자주 가시잖아요. 아, 자주 가죠. 부산에서 특히 또 작은 공연도 많이 하시는 편이던데. 근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네네. 부산에서, 부산에서 네. 저 이상의 가수는 없습니다.
제 입으로 말 못해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비수기 때 매진을 치는 가수.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부산을 갔었는데. 아, 유현 씨 예전에 부산에 갔을 때. 네. 완전 아이돌 됐다는 얘기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공항에 들어갈 때. 아,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위험할 뻔했네. 땀이 쭉 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첫 번째의 또 부산의 용궁 편의 리퀘스트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페이퍼! 자, 첫 번째 리퀘스트 DJ 훈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아마고로 유명한 네. 기장에서 정수영 양이 보내주신 네. 바다에 어울리는 사연입니다. 네. 제목, 모래 사장에 쓴 글씨. 해운대에 와서 모래 사장에 글씨를 썼다. 나, 너, 우리? 파도가 밀려와 글씨를 하나씩 차례로 지웠다. 우리가 사라지고 네가 사라지고 나도 사라졌다. 이제 남는 건 손톱에 낀 모래뿐. 아, 오늘은 굉장히 시적이고 정말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 내용을 듣고 명언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바다와 같다. 아, 누구 얘기입니까? 그라시안. 그라시안. 그라시안이 얘기했습니다. 김정훈 DJ님, 훈 DJ님도 뭐 생각나시는 명언이도 있나요? 근데 그게 명언이 그게 이 대본의 마지막 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다음 걸 제가. 아, 명언. 명언지를 흘리셨군요. 예, 예. 자, 명언지 여기 있습니다. 자, 갑니다. 네. 질병은 몸의 고장이 아니라 마음의 고장이다. 어, 이거 누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에디 부인. 근데 누가? 에디 부인. 에디 부인? 네. 에디 부인이면 에디 부인이군요. 그러니까 부인인데 애 뒤에 있는 거죠. 아, 애 뒤에 있는 부인. 항상 어머님은 아이의 뒤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명언 하나. 명언 하시죠. 명언 하네요. 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졸도할 뻔했다. 아, 누굽니까? M. 루터. M. 루터 뭐예요? 네? 모리스 루터? 마틴 루터. 아... 엠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엠 루터로 알고 계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네. 동덕여고 네. 그리고 선정고등학교 예일여고를 주름잡는 네. 은평산골의 중심 역촌동 153번의 종착지 김장훈과 유열의 해피하우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DJ 보조 DJ 진관 내동과 진관 외동을 아우르는 은평산골의 중심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페이퍼에 사연 하나요. 자, 보조 DJ 열이 많이 또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민광 씨가 리퀘스트를 보내셨습니다. 예. 허공의 삽질 가 가슴을 가슴을 한 삽씩 보내는 기분이다. 같은 노래가 반복될수록 가슴은 바닥을 드러낸다. 빡빡 긁어 다 퍼내었는데 허공에서도 멈추질 않는다. 빈 수화기에 대고 네 이름을 나지막히 불러본다. 눈앞엔 보이는데 대답이 없다. 빈 가슴이 주저앉는다. 아, 진짜 저는 열 DJ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음이 강한 DJ 신해철 씨를 능가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휴, 감사합니다. 아, 신해철 씨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패티쉬 학원 광고 인구 위에서 알겠습니다. 자, 명언 또 하나. 아, 제가 명언이 생각나네요. 네네네. 예. 사람은 절반은 짐승이요 절반은 마귀인 것이다. 아,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휘필. 휘필도요? 예. 어, 그렇군요. 예.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명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반은 짐승이면 절반은 인간이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인간은 추할 수밖에 없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명언 또 하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정의 수단으로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 즉,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 그 누구예요? 부르제. 부르제. 아, 저 부르댕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또 아동보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원이랑 같이 유명하잖아요. 예, 원이랑. 자, 오늘 해피하우스 이렇게 또 부산 특집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그 부산에 또 부산 음식 좋아하시는 곳 있으신가요? 음식 좋아하죠. 아, 뭐 좋아하시나요? 부산요? 네네. 그 뭐
아, 좋아하죠. 왜, 왜? 아, 특히 뭐 좋아하시는데요? 부산 막창. 유명하죠. 유명하죠. 부산 밀면. 밀면. 밀면에 반대되는 음식은? 땡면. 당기면. 아, 당기면.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냉채족발도 좋아합니다. 냉채족발. 언양불고기. 예, 저는 부산 똠양꿍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부산에서 파는 그, 아유, 죄송합니다. 예. 생각 안 나죠? 생각 안 납니다. 저는 부산에서 나오는 크래커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부산 알겠습니다. 호두과자.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그리고 부산은 전형적으로 다, 그, 죽새국이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담양, 부산 두 개 죽새국. 예? 담양이랑, 예. 부산이랑 죽새국. 그렇습니다. 네, 부산 칠기 뭐 이런 것도 유명합니다. 아, 유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이 또 풋고추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예. 언양은 불고기가 유명하고요. 그렇죠. 네, 네. 언양 전양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절대로 해운대에 1,000만 관객 돌파했다고 묻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얄팍하게 예. 생각해 주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또 구호를 외쳐보면서 예. 오늘 김장훈의 부산 특집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죠. 자, 부산 해운대 해피하우스 특집 네. 오늘 면발 어때요? 생각이 안 나요. 밀면 어때요? 어때요? 리퀘스트 페이퍼에 뭐야? 점점